안녕하세요. 제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김건영입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셔서 제가 참 마음에 또 많은 이제 각오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치과 전문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임상 진료를 하면서 그게 이제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증거 기반한 어떤 방법론, 의학의 방법론을 한의학에 적용을 했을 때, 또한 그 관점으로 한의학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또 우리의 문제점 무엇인지 이거를 보는데 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것들을 시작하신 이양수 교수님께도 저희가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기회를 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교수님께 이제 강의에 대해 소개를 받기로는 전부 다 동물 그 실험을 하는 거의 이제 그 일종의 전임상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실험실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임상적으로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웹랩 여기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어떤 그 접근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용어라든가 혹은 또 어떤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많이 코멘트도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이렇게 오늘 좀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의 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이실 직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에는 조금 이제 좀 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이 한 논문의 제목을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이따가 이제 저희 슬라이드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어떤 임상 논문을 쓰건 어떤 임상적인 연구를 시작하건 혹은 증거 기관에게서 보통 하는 그런 임상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을 하건 간에 과연 이러한 중재가 혹은 이러한 노출이 과연 어떤 잠재적인 메커니즘 하에서 작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연구 논문에서 백그라운드에 그 부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 연구들을 혹은 전임상 단계의 사람에게 수행되지 않은 메커니즘 연구에 대해서 저희 임상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읽고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 연구가 잘 수행된 것인지 사실은 정말 품질이 좋은 연구인지 아니면은 어떤 정말로 조금 어떤 그런 퀄리티 측면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지 제가 어떤 조금 서브 옵티만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평가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임상 시험을 설계하고 보완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고로 하는 그러한 이제 전임상 연구들이 증거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좋은 품질이 아니라면은 그 이후로 나아가는 임상 시험들도 사실은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지식에 기반하고 있고 그만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잘못이나 혹은 낭비라든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역에서 동물 실험 영역에서도 메커니즘 추론을 연구하는 그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정말로 증거에 기반한 어떤 결과물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임상 연구를 하는 사람이건 증거 기반 의학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건 어쨌든 모든 이제 일종의 생물학 보건의료 하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우리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꼭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증거기반 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증거 기반 의학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메커니즘 추론인데요. 우리가 전임상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중재라든가 어떠한 뭐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기전으로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늘상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임상 연구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보고 지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2010년도에 하나 나왔었고 2019년도 버전이 지금 이제 논문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 번째 이 보고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어쩌면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연구를 설계하고 또 논문을 쓰고 보고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거 기반 의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까 보니까 절반 정도는 또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거 기반 의학의 정의는 의료인의 임상적 전문성과 체계적 연구를 통한 현존 최선의 임상 내부 증거, 그리고 환자 자신의 가치와 의향 그리고 기대감을 통합함으로써 구현된다. 이 EBM 트라이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전문성과 익스터널 에비던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임상적인 증거, 기초 연구에서의 증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그런 어떤 증거와 임상과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함께 통합하는 지점에서 이 증거 기반 의학이 구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증거 기반 의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주창이 되어 왔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또 맹아적인 것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편의를 위해서 구분을 하고 증거 기반 의학이라는 개념이 주창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한번 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증거 기반 의학 이전의 의료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어떤 지식이 전수가 되고 지식이 실행이 되던 어떤 그 기반이, 어쩌면 전문가의 권위, 요거 하얀 것 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봤었는데 이렇게 요즘도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좀 과 많으면 아마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전문가가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 혹은 뭐 아주 연배가 높은 교수님이 이 환자는 이렇게 치료해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맞으니까. 예. 그리고 막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임상적인 압도적인 어떤 그 권위 앞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그야말로 이제 이런 어떤 임상적인 경험이 그냥 이제 경험적인 지식이 이렇게 베드사이드에서 전해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주요하게 이루어지던 그 증거기관 이학에서 이전의 그런 의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데 EBM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우리가 도제식으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커니즘 추론입니다. 사실은 EBM 그 증거 기반 의학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물학적 기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그 기전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병태 생리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어떤 정식 의학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일종의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컸고, 여기는 이따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예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정맥 환자에게서 이런 심실의 기회 수축, 갑자기 이제 제대로 된 율동을 따르지 않고 조기에 기회 수축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증가된 사망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역학적인 증거 그리고 생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조기 심실 수축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부전염 약물이 개발된다면 어떨까? 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임상 단계에서 조기 심실 수축이 경감이 돼요. 이 약을 투여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를 사람에게도 투여하면 우리가 조기 심실 수축이란 이 현상이 사망 위험과 연관이 있으니까 요거를 줄이면 사망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일견 겉보기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약물이 개발이 되고 사람에게 투여가 되고 시험이 되고 이랬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와 같이 이루어졌던 지식의 어떤 서술적인 전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기전을 중요시하는 그것을 이제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또한 이 전문가의 어떤 그 비체계적인 지식의 합성 방식과 덧붙여져서 뭔가 좀 안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근데 그런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내러티브 리뷰 해가지고 한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 혹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쭉 이렇게 내러티브 리뷰로 쭉 씁니다. 이 질병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현재 뭐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지식을 자신의 어떤 관점에 맞춰서 쓰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유효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효하고 저도 가끔씩 그런 논문을 보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할 때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감을 잡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내가 어떤 지식을 선정을 해서 그 지식을 합성을 해서 일반화를 시키고 사람들에게 권고 최종적으로는 연구자들이나 혹은 환자들에게 아 이 부분이 가치가 있다라고 권고할 것인지는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주관적인 지식 체계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비체계적인 어떤 그 서술 방식이 또한 증거 기반 의학 이전에 있었던 주로 이제 우세했었던 그런 어떤 지식의 어떤 그 합성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아마 노벨 화학상 받은 분일 거예요. 근데 비타민 C에 대해서 이런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착목을 하셨고 그래서 뭐 이제 감기라든가 혹은 뭐 어떤 모탈리티 사망률을 줄이는데 비타민 C가 분명히 도움될 것이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논거에 맞춰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후에 이루어진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이나 증거 기반 의학 관점에서 이루어진 어떤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전대의 비체계적인 서술로서 우리가 도출된 결과가 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오늘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스틴 브래드포드 힐이라는 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역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제 이런 말씀 남겼죠.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던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던 어떤 치료들이 후일에는 효과적이지 않고 심지어 해로운 곳으로 여겨진 많은 사례들이 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연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런 증거기반 의학 이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지식의 전달과 생성과 그리고 이제 전수되는 그리고 실행되는 그런 체계에서 있었던 어떤 위해의 사례라고 하나를 한다면 이 영화 도련사 증후군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은 벤자민 스폭이라는 미국의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아기를 누워서 재우면 이게 아기들이 가끔씩 토하거든요. 우유 먹고 토하고 전 먹고 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토하면 그게 흡인이 돼서 아이한테 뭐 폐렴을 유발한다든지 아이를 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엎드려서 재우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가 이마가 이게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아기가 사실은 어떤 손발을 잘 뭐 처음 못 가는데 그럴듯해 보인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고를 따랐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아기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50년대에 이분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영아 돌연사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를 했더니 아기를 엎드려게 해서 이제 재웠을 경우에는 옆으로 눕거나 바로 누운 것보다 사망 위험이 아주 뚜렷하게 증가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역학자들과 증거기반 의학의 관점에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런 어떤 권고를 이분도 철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례이고요. 또 그런 이제 증거기반 의학 이전의 이런 어떤 지시 체계 의료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구자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아마 성함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사켓이라는 우리가 증거기반 의학의 거의 그 설립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오랄 히스토리라고 해서 구술사 그 비교가 있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그 좀 깨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한테 대들고 왜 그렇습니까? 그죠? 레지던트가 교수님 말씀 틀린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교수한테 찍히고 이런 이제 분이었는데 이분 이제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임상 경험이나 권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말할 때 이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뭔가 이건 잘못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발전시키었던 거죠. 고든 가일트라는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는 캐나다의 이제 어디지 맥마스터인가요? 그 임상 역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의료의 전통적인 패러다임과는 대조적으로 근거기관 의학은 증거기관 의학은 체계적이지 않은 임상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병태생리학적 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웨이트를 낮게 주는 거죠. 웨이트를 낮게 주고 대신에 임상 연구를 통한 근거를 검토하고 임상 연구를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떠한 그런 룰에 따라서 시스테믹한 룰에 따라서 논문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의 권위에 보다 더 낮은 기준을 둔다. 이런 어떤 기조로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구술사를 들어보면 원래 evidence based medicine 이렇게 되는데 용어를 처음에는 science based medicine을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임상 경험이라든가 뭐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전한다는 뭔가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환자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료를 구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을 만들었더니 아까 이 메커니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가 하는 게 무슨 과학이냐 너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란 말을 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란 말 대신에 에비던스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증거기반 의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아치 코크란이라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국의 의사이자 역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저희가 비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합성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그리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이런 임상적인 지침, 직접적인 지침을 내리는 비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모든 어떤 세부 전공 분야별로 무작위 대조 연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고 이것을 갱신하지 못했던 점이 이런 의료 전문가 그리고 의학 전문가로서 중대하게 비판받아야 될 점이다 라고 일관을 하면서 이제 체계적인 지식의 통합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아마 혹시 코크란 리뷰나 코크란 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네. 그 이분의 성을 따서 코크란 연합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증거기반 의학을 연구하는 증거기반 보건의료를 연구하는 이제 비영리 연구자들의 이제 단체고요. 이게 처음에 93년도에 결성이 돼서 77명이 이 콜로키움, 코크란 콜로키움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아마 이 참석자 한 2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 모든 코크란 리뷰는 사실은 굉장히 엄밀한 그 방법론으로 아주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엄밀한 방법론으로 정평이 나 있고 또한 상당히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공한다는 내외의 어떤 평가를 받는 굉장히 우수한 어떤 저널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어떤 움직임, 그래서 EBM 무브먼트라고 하는 증거기반 의학 운동이라고 하는 일련의 어떤 그 흐름을 형성하는 주된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말씀드려야 돼. 체계적 고찰이란 어떤 연구 방법론이나 혹시 논문을 읽어보시거나 그래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네, 체계적 고찰은 특정 연구 질문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을 구조적으로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요약한 겁니다. 메타 분석은 메타 분석이란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효과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 양적인 효과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합성하는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은 체계적 고찰과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고 별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양적인 효과 이런 이제 정량적인 효과 합성이 어렵다면은 우리가 체계적 고찰만 질적으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점은 아까 제가 비체계적 고찰 이런 이제 비체계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서 나온 것은 구조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 목적을 명확해야 기술하라 이런 거는 뭐 맞죠, 그렇죠? 근데 사전에 연구 분석 대상 연구 선택을 하기 위한 사전 정의된 선정 기준을 세운다든지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가 재현 가능한 방법론에 따라서 문헌을 분석할 문헌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세웠으면 이 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전체를 현존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논문 찾을 때 펌웨드 이런 곳을 많이 찾으시죠? 구글 스칼라도 찾습니다. 그 다음에 EMBase라는 주로 유럽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의학 문헌이 색인된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찾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연구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검색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비타민C에 대한 어떤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서 아까 그 교수님이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 분야에서 내 관점에서 뭐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좋은 논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짜집게 하는 거죠. 극단적인 어떤 조금 이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술을 한다면 이런 어떤 체계적인 우리가 우리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사전 선행 연구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체계적인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검색을 해보자.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마찬가지로 재현 가능한 방식이 되게끔 방법론에 상세히 서술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연구를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기록을 다 남기자. 이게 이제 체계적 고찰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어스 위험이 그러니까 아마 연구 지금 대학생들이니까 바이어스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이어스는 우리가 체계 참값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이탈되거나 어떤 체계적인 차이나 오류 때문에 오류를 일으키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평가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증거기관의학의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지만 요거가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증거 위계, evidence hierarchy라고 해서 우리가 피라미드 모양의 요걸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그 다음에 관찰,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죠. 그 다음에 동물이나 혹은 세포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전임상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피라미드에서는 하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룰 주제 중에 일부가 과연 이러한 위계 중에 여기 있는 게 정당한가,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왔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여기 있건 혹은 뭐 다른 곳에 위치하건 간에 다른 연구들과 다른 연구 그 우리가 연구 정보들과 통합돼서 뭔가 실제로 신뢰할 만한 어떤 그 의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반부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증거 기반 의학에 대해서 초반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어떤 권위와 그리고 임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학적인 그야말로 기초 실험 연구, 병태 생리학에 대한 그런 어떤 초점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이런 증거 위계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보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나 코호트 잘된 관찰되고 이런 것도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위에 보면 체계적 고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주로 이제 나온 얘기는 임상적인 그런 어떤 지혜와 임상적인 지식을 이 증거 기반과 체계가 무시한다 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너무 무작위 대조 시험만 상위에 있는 것 아니냐, 두 가지가 이제 좀 두드러지고 최근에도 현재에도 한의계에서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을 뭐 더 파헤치진 않을 건데 논문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그 칼럼 쓴 것도 있어서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오늘 그 토픽과 연관된 것을 한번 본다면 이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일종의 잘못된 오해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기초연구 혹은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일은 증거기반 의학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까 보셨던 그 피라미드의 하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병태생리학 혹은 이런 이제 기초 전임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한다라는 쪽으로 오해를 하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증거 기반 의학의 옹호자들은 그게 아니고 적합한 증거가 부족할 때, 즉 사람에 대한 자료가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저의 그런 언더라인, 우리가 병태 생리학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고 또한 이런 이해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임상적인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증거를 적절히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고 우리가 원래 증거 기반 의학의 옹호자들 그리고 주창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이렇게 잘못된 가짜 뉴스를 우리가 섣불리 받아들이고 적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멘트에 대해서도 멘트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까 보셨던 증거 위계라는 관점에서 과연 메커니즘에 관련된 전임상 연구가 과연 현재 제 증거 기반 의학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이분은 오스틴 브래드폰 힐이란 아까 보셨던 아까 잠깐 나왔던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역학자고요. 우리가 이분이 약간 증거기반 의학의 어떤 그것과 역학
이런 어떤 거슬러 가다 보면은 굉장히 초반에 아주 맹활약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얘기한 이런 인과 추론을 위한 힐의 어떤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홉 가지인가 그런데요. 이걸 이게 체크리스트가 아니고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된다. 요것 정도로 봐야 된다. 이걸 뭐 또 근거 업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그레디언트 혹은 바이올로지컬 플러저빌리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위험 요인이나 혹은 어떤 약물이나 치료에 대해서 노출이 증가할수록 혹은 노출 어떤 레벨이 변할수록 그와 연관된 생물학적 반응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하게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연관성에 대한 인과적인 추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 기반 의학이라는 어떠한 명제로 딱 정식화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거 기반 의학에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임상 단계에서의 메커니즘 추론이 어떤 좋은 메커니즘 추론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증거기반 의학에 대해서 이제 쭉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추론 이 과연 그것 단독으로 굉장히 좋은 증거인가, 쉽게 말해서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다 혹은 어떤 중재를 했을 때 사람들의 이득이 된다 혹은 뭐 위해가 어떤 환자 결과 아웃컴과 연관이 있다, 이런 또 강한 우리가 추론을 정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적합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나,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메커니즘 추론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해된 메커니즘 추론을 과도하게 이제 이거를 이제 확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제 우리가 도식이고요. 요 얘가 실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그 부정맥, 항부정맥 약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약물을 복용하면은 체내에 흡수가 됐고 뭐 대사가 되고 이런 게 있겠죠. 배설이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뭔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어떤 활성 그런 액티브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가 뭔가 심장의 전기화학적인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은 어떤 부정맥 환자에게서 위험한 이런 심실 기회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사망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문제는 요 단계에서는 비교적 잘 밝혀져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이제 선생님들과 같은 이런 전임상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추론한 그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인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전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대략 이해한다든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연결고리상에서 몇 개의 다발적인 메커니즘이 하나의 매트릭스로서 혹은 어떤 연쇄로서 존재하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이 단계에서는 알고 있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사실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확률적인 복잡성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인터벤션, 메커니즘이죠. 중간 단계를 거쳐서 어떤 아웃컴까지 가는 경로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도식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중재를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위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인터벤션인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얻을 것이라고 메커니즘 추론을 통해서 전제를 했지만 이 전제가 맞지 않고 다중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냐, 확실하다기보다 충분히 알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복잡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으면, 감안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임상적인 추론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전제를 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신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엔카나이드 플레카나이드라는 아까 항부정맥 약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봤었던 메커니즘 추론에 의거해서 이런 항부정맥 약물들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하면 심실 기회 수축이 빈도가 감소한다 라는 것을 전임상 단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심차게 이것을 임상으로 옮겼어요. 요거는 이제 보면 91년도에 출간이 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항부정맥 약물들을 투여한 분과 플라세보 가짜 약물을 투여한 분으로 무작위 배정한 다음에 이 환자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쭉 관찰했는데 1년 넘게 관찰을 했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Without event, event라는 건 주요 심혈관 질환을 의미합니다. 주요 심혈관 질환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요 항부정맥 약물 투여군에서는 줄어들죠. 이것보다 근데 플라세보군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남아있는 이벤트를 겪지 않은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실험약물군에서 더 많은 심혈관 이벤트를 겪는 거예요. 메커니즘 추론에서 도출된 우리의 어떤 추론 예상된 결과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중간에 중단됩니다. 이 연구는 중간에 중단되고 이 약물은 사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예를 들면 뇌졸중에 대한 칼슘 기량제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 추론과 몇 가지 임상 관찰에 기반해서 연구자들이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뇌졸중이 생기면 이제 뇌 세포가 손상이 되죠. 이런 퇴색 혈관이 지배하는 부위 내에 칼슘 이온이 유입돼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임상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결국은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남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그래서 이 칼슘 기량제를 경구 투여하거나 정맥 주입을 하면은 이것이 이런 칼슘 이온의 세포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왜냐하면 메커니즘 우리가 전임상 연구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임상시험들을 수행을 하고 그것을 합성했습니다. 체계적 고찰 이용해서 합성한 결과 사실은 사망률이나 3개월 우리가 이런 어떤 스트로크를 겪은 후에 3개월 이후에 장애 발생으로 인한 일상생활 의존도 측면 환자 연관 아웃컴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임상 단계에서는 환자와 연관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아웃컴을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동물에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태라든가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지만 딱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대리 아웃컴 우리가 일종의 서러게이트 아웃컴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세포의 유입이 확연히 감소하는 게 보이더라. 그럼 이게 뭔가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병태 기전상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환자 관련 아웃컴에도 도움이 될 수, 혜택을 준다는 그런 추론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좀 길이 먼데 성급하게 단순화하거나 혹은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멀티플 아웃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차이가 없거나 더 이런 예상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 환자들도 초반에 이런 칼슘 채널 블로커를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사용을 했지만 별 이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험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더 많이 있거든요. 이 증거 기반 의학의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열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메커니즘 추론이라는 게 과연 아까 우리 증거 위계라는 그 도식에서 봤었던 것처럼 정말로 언제나 하위의 어떤 위치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증거라는 측면에서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질이어야 하는 거죠. 좋은 품질의 메커니즘 추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메커니즘 추론을 또한 반영해서 어떤 더 좋은 증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책을 제가 지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요 책을 쓴 사람은 제레미 화익이라는 제 영국의 의철학자입니다. 이제 옥스퍼드 그 증거기반 의학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의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논거를 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완전하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불완전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완벽한 건 없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인식론적으로 모든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중재와 그리고 아웃컴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추론 어떤 추론 사슬에 그 연쇄된 어떤 그 사슬이 있는데요. 그런 지식 측면에서 간극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가 좋아 그러면은 어떤 질환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약물의 기초적인 어떤 어떤 체내에서의 작은 기전을 알고 있어.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중간중간에 분절들이 존재하는데 그 분절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만큼의 양질의 메커니즘 추론들이 여러 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측할 수,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사실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모른 예상 외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항상 그런 어떤 여지를 어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된 메커니즘 추론이 제시가 된다면 그것은 또한 양질의 증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게 이 증거기반 의학 철학의 저자의 어떤 논지입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건 에비던스 피라미드잖아요. 하이라키 피라미드 그 좀 그렇죠. 이집트 파라오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런 위계, 어떤 상하의 위계가 아니고 관찰 연구, 무작위 시험, 메커니즘 추론 이 세 가지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가장 이제 최선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무작위 시험이라고 해서 정말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나쁜 용어는 못 쓰겠네요. 하여튼 엉터리로 된다. 그러면은 그런 무작위 대조 시험이 과연 증거 그 위계에서 상위를 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푸어하게 수행된 연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잘 설계된 관찰 연구나 혹은 양질의 메커니즘 추론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메커니즘 추론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보고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논문 제목입니다. 그렇죠? 이 연구자들이 계속 이어서 이런 활동, 이 연구 스트림을 이어가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사실 이 애니멀 리서치, 동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인용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 동물 연구 자체가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까 체계적 고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체계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재현 가능한 방법론을 적용한 체계적 고찰을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했을 때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랩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감히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하시면 제가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이 수가 사람 대상 임상 연구에는 굉장히 많지만 많이 이제 너무나 많아서 지금부터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나 동물 연구에는 아직은 지금 시초적인 단계입니다. 시초라기보다 좀 많이 적어요. 그렇죠? 이게 2010년도 자료니까 10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소수의 시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았다라는 것을 체계적 고찰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인간에게 적용할 때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중요한 설계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누락되거나 혹은 좀 푸어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동물 연구가 이 메커니즘 추론이 과연 양질의 메커니즘 추론인가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그 연결 고리들을 이루는데 부족한 수준으로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멋을 부리려고 한 게 아니고 논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스원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급성 폐 손상에 대해서 스템셀 우리가 트랜스플랜테이션 할 때 그때 그런 어떤 효과를 효과에 대한 전임상 연구들의 47건을 체계적 고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통계적인 방법론이 있어요. 여기 100%는 이 47건의 연구 중에서 100%로 가면 47건 모두 이 내용을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통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도 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 보고 품질은 실제로 수행된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보고조차 안 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통계적인 어떤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20% 조금 넘죠? 40% 좀 되는 것 같고 무작위 배정에 대해서는 20%, 블라인 눈가림에 대해서는 40%도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연구 설계에 대해서 보고 품질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이게 2016년도에 이제 출간이 된 건데 저는 여기 나온 것들을 다 이 항목들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한 건지 잘 또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스트레인 이런 것들은 섹스 이런 성별 이런 것들은 보고가 잘 되어 있지만 뭐 어떤 소스 그리고 이뮨 스테이터스 뭐 퍼실리티 그다음에 하우징 컨디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요건들이 어쩌면 우리가 제공한 이런 스템셀의 효과가 아니고 어쩌면 이런 요인들의 차이 때문에 체계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급성 폐손상에 대한 동물에서의 반응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다 누락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어라이브라는 이걸 줄이면 어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어라이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 연구자들이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출간된 거고 적어도 우리가 보고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요한 연구 설계와 이 연구가 과연 잘 수행된 것인지 또한 양질의 메커니즘 추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뭘 했다라는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지금 아마 투고 중인 것 같은데 2019년도 업데이트된 버전이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께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이제 당사자들이 모여서 델파이 기법이라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모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물 연구에서 반드시 보고해야 될 미니멈 리퀘어먼트 최소 요건으로 10문항을 정하고 그다음에 잘 보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전히 잘 보고되어야 할 내용으로 11개 항목을 정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보고 품질이 중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완전하게 정확하게 적어도 투명하게 보고를 해야지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어떤 양질의 증거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 해당 분야의 근거가 점점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보고가 푸어하게 됐다. 그러면 이게 좋은 증거지 나쁜 증거지 알 겨를이 없습니다. 체계적 고찰 연구자들은 그럴 때 교신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이런 이런 항목들이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연구 자원의 낭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임상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침임상시험에 대한 보고 품질을 조사한 것을 사실은 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했었는데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임상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 보고 품질을 높이자는 운동이 그 전, 요거보단 하여튼 좀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면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큐에이터 네트워크라는 이 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자 단체가 있고 이 일종의 포탈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니멀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라고 해서 어라이브 연구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체크리스트와 내용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오늘 그 중에 여기 참석하시기 전에 어라이브 그 보고 지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없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10%고 요거는 스위스에서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사무국에 등록된 1800여 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 중에 302명이 응답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어라이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게 유럽 연구자들이 막 모여서 한 거지만 사실은 이쪽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어라이브 핵심 10문항이 있는데요. 스타일드 디자인에 대해서,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 배제 기준에 대해서, 무작위 배정, 눈가림, 결과 평가, 그 다음에 우리 통계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실험 동물의 어떤 특성과 실험 과정, 그 다음에 결과 보고 이렇게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쭉 나열을 했는데 혹시 무작위 배정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신 적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좋고 혹시 무작위 배정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오바돼서 제가 요거 무작위 배정과 배정 순서 숨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항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구자들에게 이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배정 순서 숨김이라는 일종의 무작위 배정 과정의 필수적인 그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연구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실험을 수행할 때 이 항목을 실제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한 것과 보고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항목을 선생님이 논문에 보고했으니까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는 내가 하기는 했다. 근데 보고는 안 했다. 보고는 한 명도 안 한 거죠. 좀 이상하죠? 이게 사실 주관적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안 했다고 하면 좀 나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오버에스티메이션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실제로 논문에서 내가 얼로케이션 이 배정순서 숨김이라는 이 장치를 중요하다고 여기고 보고를 했는가. 보고가 안 돼 있죠. 요거 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무작위 배정과
그 은행 배정에 대해 배정 순서 숨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위 배정은 이건 이제 임상의 내용이니까 조금 그냥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게 할지 미리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때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보통 이렇게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합니다. 이게 양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좀 얼굴에 윤기도 흐르고 뭔가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야 되니까 치료군에 배정을 시킵니다. 그럼 치료를 받으면 결과가 좋아졌다라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온 분이 너무 막 아파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분은 대조군에다 배정을 하자. 연구자 엿장수 맘대로. 예,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 건데 중재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의 체계적인 컨디션의 차이 때문에 두 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일종의 양 비교하고자 하는 양 군간의 체계적인 차이를 방지하고자 이 무작위 대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작위 배정을 하면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교란 요인들을 균등하게 배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전제를 해왔지만 그건 그냥 연구자들의 전제인 거고요.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조사하지 않은 다른 어떤 교란 요인들은 여전히 불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어떤 그 차이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선택 바이어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런 선택 바이어스를 줄이는 데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의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배정 순서 숨김인데요. 아, 이것까지는 제가 준비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하고 가지 제 한이 풀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자 저희가 임상시험 환자들을 그 군 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치료군, 이 사람은 대조군 이렇게 배정을 하죠. 그때 여기 보시면 봉투를 하나 갖고 있죠. 이런 실제로 배정 순서가 담긴 봉투를 이용해요. 왜 이 봉투를 이용할까요? 이거는 배정 순서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작위 배정 순서를 무작위 배정을 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에도 던지기도 하고 난수표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군에 배정될지를 완전히 무작위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순서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측할 수 있게끔 공개된다면 무작위 배정 순서를 만든 그 효과 자체가 없어지겠죠. 무슨 소리냐? 제가 처음에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치료군입니다. 특히 이거는 눈가림이 안 된 연구에서 더욱 심할 수 있는데 치료군인데 자 2번으로 배정될 환자가 대조군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환자가 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색깔이 좋아 보이는데 대조군에 배정되면 나중에 이게 결과가 결국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테니까 이 사람 돌려보내자. 다음에 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사람이면 아, 이 사람 대조군은 넣어야지 하고 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성을 지키지 못하면 무작위 배정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배정 순서 숙미를 하는데 경험적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배정 순서를 배정 순서 숨김을 잘 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했는지 아닌지를 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는 배정 순서 숨김을 잘 수행한 연구에 비해서 약 40% 정도 더 효과를 과대 평가했다라는 이런 이제 경험적인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선생님들을 무작위 배정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1번, 네. 다음에 선생님은 2번, 그리고 선생님은 3번이고요. 요즘 4번, 5번, 6번, 다음에 7판, 7번, 다음에 8번. 뒤에 한번 비춰보시죠. 보이나요?
뭔지 안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일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배정 순서표를 이용했는데,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이 의국에 들어가서, 밤늦게 의국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도 도와줬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쓸 때는 B2가형 일본 봉투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B2가 봉투가 아닌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연구원이 잘 적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안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다. 병원 벽에 떡하니 붙어 있어요. 실험실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측 불가능성이 깨지는 거죠. 그런 무작위 대전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각자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각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시죠. 자, 트리트먼트 분은 캐러멜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분은 아몬드, 캔디입니다. 그래서, 예, 각자 갖고 계시죠? 그렇죠? 트리트먼트죠. 자, 이거는 제가 뒤로 돌릴 테니까, 예, 이렇게 쭉 누르시면서 실제로 임상시험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렇게 군 배정을 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어떤 분들은 내가 캐러멜 먹어야 되는데 캔디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군의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배정된 대로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약물을 먹었냐 혹은 어떤 치료를 받았냐와는 무관하게 배정된 요 그대로 분석하는 게 또한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줄이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제가 오늘 넘어갈게요.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무작위 배정을 이 어떤 선택 바이러스를 감소시키고 또한 군 배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임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물 실험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연구자들이 강조했다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거는 넘어갔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라이브 지금 2010년도 보고 지침 항목은 사실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19년 버전이 뭔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버전에서 아까 보셨던 그 에센셜 아이템, 그리고 코어 아이템 10개를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도 더 고려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게 2019년 어라이브에서 핵심 항목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보세요. 연구 설계.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물 개체 수를 잘 보고해야 된다. 실험군을 배정할 때 어떤 주관적인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보고를 해야 된다. 실험 단위, 우리 분석 단위죠. Unit of analysis. 우리가 개별 individual 그 애니멀을 대상으로 했는지, 혹은 그 케이지에 뭐 예를 들면 케이지별로 우리가 무작위 대상을 했다면 그 케이지가 사실은 분석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실험 단위로 했는지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아마 선생님들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부 사항들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잘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PDF는 제가 그대로 이제 드릴 거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 문서가 또 중요한데요. 설명 문서가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플러스 바이올로지인가 거기에 이제 투고가 됐다고 되는데 여기 이제 사전에 볼 수 있는 이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뭐가 지금 파일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예시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이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것과 연관된 뭐 웨비나 그다음에 뭐 관련 자료들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제 발표는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좀 시간 좀 디스커션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메커니즘 추론의 불확실성이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임상 적용으로 추정 효과 확인에 실패하거나 유해를 입었던 몇 가지 경험적인 사례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양질의 동물 실험 연구는 증거 기반과 관점에서 또한 양질의 증거를 구성하는 데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라이브라는 보고 지침들을 연구자들이 만들고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이거에 부합하시게 연구를 설계하고 또 보고를 하신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양질의 메커니즘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연구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 문헌들이 있고, 이 책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주로 오늘 슬라이드의 상당 부분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이 메커니즘 추론에 대한 내용이라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강의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각자 받아들이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또 가셔야 되는 부분 빨리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한두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저 페이스북 라이브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에 올라온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메커니스틱 리서치의 결과가 휴먼 스케일 리서치로 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에 대해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적 접근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시스템 바이올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뭐 있으신가요? 글쎄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고 계신 분이나? 그냥 그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실험에서 워킹을 하던 게 대부분이 휴먼 스케일로 가면 워킹을 안 한 사례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저도 물론 대학원생 때 동물 실험, 세포 실험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냥 그 연구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그 장비가 더 좋아지고 다양한 툴이 있다 뿐이지, 그때랑 비슷한 식의 스크리닝, 그리고 그냥 메커니즘 좀 몇 개 보는 식의 연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되게 많이 드는 연구인데, 그 전에 옛날보다 훨씬.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방법 면에서는 발전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루어진 연구가 양질의 메커니스틱 리서치가 아니면은 결국에 휴먼한테 쓰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지금 동물 실험, 셀 실험 하는 사람들은 휴먼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뭐 쥐하고 왼수진 것도 아니고 다 휴먼한테 도움 되라고 하는 연구인데 실제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식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스템스 바이올로지가 이제 그런 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뭔가 모델링을 한다든지, 조금 그게 약간 홀 시스템스 리서치 같은 식의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그 다 쪽에서 보는 걸로는 절대로 휴먼한테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파인딩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홀 시스템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그런 양질의 메커니스틱 리서치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봐요. 일단 제 오늘 이제 발표 드렸던 내용들에 다시 한번 기반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실은 시스템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까 보셨던 대로 양질의 메커니즘 추론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확률적인 복합성들을 여전히 시스템스 바이올로지가 해결을 못 해줄 수도 완전히는 완벽히는 제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전 잘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렇고 이제 그 저희가 양질의 이런 메커니즘 추론 증거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분야든 간에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이제 핵심 연구 설계들과 그리고 연구의 분석 계획, 그다음에 결과 보고 얼마나 타당, 얼마나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 일단 이런 자료들이 아까 어라이브 보시면은 그 수능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시스템스 바이올로지 하시는 그 이제 연구자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킨 연구 결과물들 많이 낸다면 또한 뭔가 그 관점에서의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퀄리티를 높인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또 저희는 이제 식사로 가서 더 많이 질문을 하도록 하고 네, 오늘 세미나는 6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